입니다. 나는 멀리 있어도 너에게 가까운 가끔 곁에 있으면 웃음을 안겨줘 그대 하루하루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오늘 밤은 볼륨을 높여줄래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저의 연기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불킥 오늘은 박용기님의 사연이에요 얼마 전 친구랑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고 있었어요 야야 이 방으로 들어와 알겠어 야 근데 왜 내 거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러게 내 거 잘 들리는데 왜 또 말썽이야 야 저기 알바생한테 물어봐봐 알바생 이쁘더라 그치 너도 봤냐? 이쁘지? 이쁜 것 같아 괜히 떨리는데 저기요 네 무슨 일이세요? 컴퓨터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네 학생이에요? 네 몇 살인데요? 됐다 아버님 여기 다 고쳤어요 아버님이래 야 아버님 빨리 게임이나 하자 아니 아버님이라뇨 제가 노총각인 건 사실이지만 순수한 청년인데 아버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오늘도 이불킥에 이어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그대는 모르죠 까지 듣고 왔어요. 용기님 괜찮아요? 아버님이라니 세상에. 알바생이 너무 센스가 없었던 거죠.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하려나 모르겠네요. 우리도 학생 때는 근데 어른들 그냥 보면 되게 어른처럼 보이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신입생 때는 고학년 선배들이 그렇게 어른 같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몇 살 차이 안 나는데도. 그래서일 거예요. 아마도 그냥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네? 피디님 이거 아, 우리 슬아 피디가 얘기한 거예요? 임피디님이요? 증거를 내놔보세요. 증거. 뭐라고 하시냐면요. 편의점 가면 학생이냐고 물어본다고. 증거 좀 내놔보세요. 오늘 한번 결론을 보고 갑시다. 아, 정말 못 말리겠어요. 용기님께는요. 제가 피부 가꾸시라고 마스크팩 세트 선물할게요. 한원지님이 아버님 적당히 하시죠 하셨고요. 왜 이렇게 두 번 죽이는 거죠? 김도규님 옆에서 웃는 친구는 아버님 친구? 크크크크 웃을 때가 아닐 텐데 크크크크 제가 이렇게 연기한 친구 말하는 거죠? 엄태림님 알바생 최고 고단수네요 크크 하셨네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고요. 괜히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주 적당히 거절하는 방법으로 아버님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기엔 너무 잔인한 거 아닐까요? 이경원님이 목소리에 반하고 오늘따라 단아하셔서 그 모습에 반하겠네요. 이쁘시네요. 전 아버님 아닙니다 하셨어요. 보이는 라디오가 쌍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모니터를 한 몇 개 달아야 되지? 만 개. 아니에요? 100만 개. 네, 1000만. 네. 많이 달고 이렇게 막 다 보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360도 이렇게 다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도 아버님, 저기도 아버님, 저기도 아버님. 아, 경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앞가르마로 또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와서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반한 마음 그대로 변치 않고 가길 바래요. 변하는 남자 매력 없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라고 검색하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